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보고 싶었어요.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였죠? 소녀와 선장님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죠. 오늘은 소녀와 천사가 다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에요. 오늘은 지금까지 이야기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바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자, 네. 에디. 됐다. 12강 스토리 1-1. 액션. 꼬마야, 지금까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어땠어? 정말 꿈만 같은 즐거운 시간이었어. 오늘 만났던 분들 모두 즐겁고 행복해 보였어. 그게 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봐. 그치? 나도 비록 가난하지만 용기 내서 꿈을 가져볼 거야. 응, 맞아. 꿈은 누구나 꿀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꿈은 꾸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꿈을 이루게 되어 있어. 그리고 꿈을 이룬다는 건 내가 유명해지거나 부자가 되는 게꼭 아니야. 나의 꿈을 통해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걸 바라는 게 진정한 멋진 꿈이야. 소녀와 천사를 또한번 그려볼 건데요. 이번에는 다른 모습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천사가 손을 잡고 하늘을 나는 모습을 그려볼 거예요.
좋아하는 색으로 칠해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색으로 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양만 그려도 예쁘네요. 완성됐어요, 여러분. 네, 친구들 잘 그려봤나요? 지금까지 천사 덕분에 다양한 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꼭 꿈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꿈을 꿀 때 내가 남들을 이겨서 꼭 성공하고 말 거야, 이런 욕심은 좋지 않아요. 나의 꿈으로 인해서 남들도 행복해지고 그리고 나도 행복해지는 게 가장 멋진 꿈인 것 같아요. 그런 꿈을 여러분들도 꼭 가져서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랄게요. 비록 작은 꿈이라고 해도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걸 꼭 기억하면서 멋지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은 이번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수업이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 시간에도 꼭 또 기대해 주세요. 더 멋진 그림으로 만나기로 해요. 안녕!